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규입니다. 오늘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발표됩니다. 가장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방향이 잡혔다고 하고요. 개헌안의 수도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20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쯤 그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만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언제든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변호사 출신 의원이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최고위원 연결해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그 홍문표 사무총장이 여권의 미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는 그 홍문표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성폭력 고발 이후 그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그 조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직접 상황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성폭력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그 무분별한 공격 등에 대한 그 자제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이 편지를 공개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배복주 대표, 오늘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컬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 이 전인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중에 시진핑 주석이 이처럼 그 외국 인사를 만난 것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5분간 정 실장을 접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은 한국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했고요. 북미 대화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대신 전한 말인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특사를 중국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시진핑 주석은 양측은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예민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차이나 패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민한 문제를 그 상호 신뢰 하에 소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약간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정의용 실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고 재차 요청을 했고요.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의 각별한 지도력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나놓고 보니까 중국이 그 지난해 말에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나라와 이 좀 정치적인 절충을 하지 않았습니까? 봉합을 했죠. 네, 네네.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추진되니까 네. 본인들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그 경찰이 내부 위원을 통해서 댓글을 조작하는데 그 그치지 않고 이 보수단체를 동원한 그 인터넷 여론조작팀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말 양파껍질처럼 계속 파도파도 나오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한겨레신문이 지난 10일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이 동원하고자 한 보수단체 회원은 모두 7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은 두 가지인데요.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이것은 2011년 4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보안 사이버 인터넷 대응 조치 계획. 이것은 역시 같은 해 2011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그리고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네. 그리고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7,900여 명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직전에 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으로 동원한 네.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이 문서를 작성한 그 주체를 봤더니 경찰청 보안2과라고 합니다. 네. 2011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대장을 맡았던 김모 총경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보수단체 동원 계획은 당시 조현우 청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함으로써 당시 경찰 수뇌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 당연히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국정원과 군, 특히 이제 군 기무사 그리고 그렇죠. 이 경찰의 이 보안 조직 쪽에서 서로 네. 뭐 충성 경쟁을 했다. 댓글 그러니까. 경쟁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동원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네. 가장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실이라면. 네. 네. 좀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 이시영 다스 전무가 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10억 원을 가져다 썼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를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이시영 다스 전무의 작은아버지가 이제 시인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과 그 역시 연관되는 다스와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전 대통령의 아들은 이시영 씨가 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상은 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시인했다면 땅 주인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상은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다시 한번 받았는데요. 이시영 다스 전무가 10억 원을 가져다 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10억 원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 원 중 일부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부사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시영 씨가 넘겨받아 역시 10억 원가량을 쓴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술이 서로 좀 일치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내일 검찰 출석하죠. 14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혐의가 너무 많아서 이 검찰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 초안은 A4용지 100쪽 분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은행 그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최용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결국 사의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어제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3일 만이고요. 취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네. 그 최 원장의 사의는요, 뭐 채용 비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물론 최 원장은 그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직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청와대는 사의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추천했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죠. 뭐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친구 아들의 이름을 뭐 건넸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추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될 수 있다는 점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 그 공공기관 그 채용 비리 때문에 그 억울하게 탈락했던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이런 사례가 생겼다고 하죠? 예, 당연한 결과고요. 이것이 판례로 인용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가장 분노하는 게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처음 구제됐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 부정 합격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네.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8명이 처음 구제가 되는데 가스안전공사 얘기입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신입사원 네.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루어져서 억울하게 탈락된 것으로 확인된 12명 가운데 지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4명을 제외하고 8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 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로서 네. 최종 면접 점수가 변경돼서 당시 불합격 대마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 하죠? 네. 3주 사이에 3번이나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바쁘십니다. 요즘 그 강행군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요. 일단 오는 23일까지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관세 폭탄 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김현정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첫 방미는 지난달이었습니다. 당시 네.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을 만났었고 이달 초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 6일에 다시 출국을 했고요. 지난 11일 날 귀국을 했다가 하루 한국에 머물고 네. 오늘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세폭탄 문제 그리고 FTA 문제 어떻게 처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전쟁 같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전쟁이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에 대통령이 사과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홍문표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인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네. 네. 먼저 이제 그 어제 최고위원회에서였던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사과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과를 해야 할지요? 글쎄 뭐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께서 니트의 사건은 네. 뭐 세 살 먹은 어른네도 할 정도로 국내가 좀 시끄럽고 문제가 있다라면은 네. 저는 한 번쯤은 이 문제를 깊이 반책을 틀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예로 대통령의 입이고 얼굴이었던 대변인 네. 그다음에 충남도지사는 차세대 대통령 후보 1순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대통령도 신뢰를 갖고 있었고 민주당은 뭐 더 말할 것도 네. 없었고요. 그다음에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렇게 깨끗하게 니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고 네. 또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첫 그 사면을 한 사람이에요. 복권을 해준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복권을. 이런 정도 되면은 대통령의 죽은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분들이 저런 일이 있다라면은. 네.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로 봐서 이 니트를 빨리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지금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척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이런 문제가 네? 저는 아쉽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하시는 것이 네.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입장은 좀 밝히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정말 그겁니다. 필요한 일이고. 정말 그 발본색원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는데요. 아니, 그 미투를 지금 찬성한다라고 수석 비서관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뒤에 계속 이게 더 번지고 있거든요. 네. 상황이 나타나고. 거기 이제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말씀 그다음에 곧바로 또 자기 반응을 보이기를 찬성한다. 네.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네. 그 대통령의 모습은 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청와대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여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민병두 의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 좀 사태를 좀 제고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네. 했습니다만 민명두 의원은 어제 이제 결국 무슨 소리냐 뭐 사직서를 냈는데 이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진사퇴를 공고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은 계속 이 강행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 물론 경쟁 상대이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민병도 의원님은 자기 소신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당에서는 이걸 만류한다는 것은 진실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1번, 2번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이런 정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수현 의원이 지금 이런저런 뭐 변명이랄까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은 네. 뭐 한마디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위죠. 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공석에서 더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권에서 그렇죠. 네. 왜 이런 일이 유독 더불어민주당 즉 여권에서만 좀 터지고 있느냐. 네네. 이런 이제 하소연 겸 불만 혹은 뭐 음모론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현실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고. 네. 뭐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의 얘기를 누구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고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현실 문제만큼은 분명히 빨리 처방을 하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네.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지. 그냥 적당히 어떤 상황을 시간 벌기로 넘어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당장 나온 것들, 이것들은 당연히 뭐 여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러지 이런 이야기로 좀 저희가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약간 발생하지 않는 일,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지금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이 똑같은 일이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처리하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 사는 상황이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2중, 3중 경계를 하고 네. 뭐 내용적으로 상당한 그 후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러면은 자진해서 네. 반성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좀 가이드라인을 이미 좀 제시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부 개헌안 초안이 오늘 이제 발표됐는데요. 네네.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제 연임제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저는 한마디로 역대 우리 개헌이 그때그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제일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로 그렇죠. 인해서 대통령 하신 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운 사람이 없이 네. 많은 고통과 국민들에게 불안을 줬던 게 사실인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놔둔 채 딴 거를 손대는 것은 별로 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실 지금 뭐 초안을 다 우리가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나타난 거는 이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은 놔두고 네. 뭐 딴 부분을 손질하는 부분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준비한 이 개헌특위 같은 자문위원회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해보면 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너무 높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제왕적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여론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려면은 각 당에서 의견을 모아갖고 공정한 여론조사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표면적으로 일상적인 여론조사는 뭐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 인기를 앞세워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의 개헌 당론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요? 저희들은 큰 틀에서는 정리를 했죠.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이원집정부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뭐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은 소위 국방과 외교 쪽으로 전념을 하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총리가 그리고 이제 국회가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네. 좀 더 지금의 잘못된 걸 보완하고 또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에서는 만약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20일쯤 해서 정부 개헌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국민들이 방금 그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네. 제왕이라는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하자는 이유를 안 받아들이고 네. 그냥 단면은 결국 독선이고 독재가 되는 거죠. 네. 네네. 자, 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그 5월까지 열기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단 한 개 염려가 된다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쉬운 것은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든다면은 핵 폐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소위 상황이 종결되고 네. 또 이루어지질 못했는데 요번에 이 시기와 그리고 여건 그리고 이 기술적인 폐기의 문제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한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서로가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게 잘 안 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또 줄 수 있지 않냐는 염려도 네.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주 그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는 없으신지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빨랐다. 네. 뭐 물론 미국 사회에서도 많은 지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성급했다. 준비 없이 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이 시기다 해서 이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문제, 네. 실질적인 폐기 문제 하는 데는 상당한 그 준비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만 만나는 모습에 트럼프의 이 결정은 네. 조금 빨랐지 않냐, 준비가 덜 됐지 않냐 하는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4월, 5월, 6월이 아주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4월에는 네, 북미 정상, 네, 저기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5월에는 이제 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6월에는 그 지방 선거가 이제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개헌 문제도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 개헌안이 만약 국회에 발의가 된다, 그러면 네. 그 좀 어떻게 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정말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네. 권한을 이 중요한 지방선거에 같이 끼어 넣어가지고 네. 백년대계를 앞으로 보고 있는 개헌 문제를 같이 한다. 남북 문제가 또 같이 또 북미 문제가 또 같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지방선거가 네.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 4월에 이 남북 뭐 정상회담이 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제안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네. 개헌 문제와 우리 지방선거 문제가 있으니 이 선거 끝난 데 하는 것이 어떠냐 네. 라는 역제안을 저는 우리 정부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롭고 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네. 국민의 공감대의 어떤 결정체가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불안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이 4월부터 6월 사이에 전부 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안전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네. 지금 어려운 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염려를 합니다. 개헌은 좀 일단 미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물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민주평화당의 제안에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연 새로운 그 교섭단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정확히 의원수 몇 명이 되는 거죠? 20명이 되는 겁니다. 30명이죠? 20명이요. 네. 아, 20명이죠. 네, 막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여기에는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 당 소속은 네.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을 같이 하다가 이제 국민의당이 와야 되면서 지금 무소속 상태로 있는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도 사실은 이 공동 교섭단체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 두 분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2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비례대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 비례대표 그 세 분을 제외하고도 20명입니다. 아, 20명, 22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세 분을 빼고도 20명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왕 뭐 그렇게 빼신다면은 그분들 좀 가고 싶은 대로 좀 보내줘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 측에 이제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당의 소속은 호적은 지금 바른미래당이지만 네. 저희 민주평화당에 와서 당직을 맡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가능하다라고 법적 유권 해석을 네. 내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일정한 당직도 지금 맡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분들까지 오면은 이제 23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자, 이 정의당과 그 공동교섭단체를 그 구성하기로 그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 그 추진 중인 그 단계이죠? 근데 거의 8분선이 지금 넘은 게요. 네. 이제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제안을 했고. 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상무위원회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17일날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데, 상무위원회까지 통과했으니까 전국위원회 통과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요. 네. 거의 한 8분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처음에는 좀 다소 머뭇거리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진양적인 자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부 호남권 당원들하고 이제 노동 쪽에서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정의당 당원분들 중에 일부가 네. 조금 정책을 공동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내부적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제 같이 100% 정책을 다 같이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당의 어떤 역량 강화 시너지가 난다라고 정의당 내부에서도 네. 대체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무난할 거라고 예측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이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언제쯤 공동교섭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까요? 이제 17일부터 이제 저희와 정의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공동교섭단체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원내대표는 누가 맡을 것이냐. 그렇죠. 네. 저희 당의 이제 장병환 대표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가 맡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의 공동교섭단체 간사는 또 상임위별로 누가 맡을 것이냐 이제 네. 이런 어떤 역할을 정하는 부분만 이제 좀 논의하면 아마 금방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뭐 전향적으로 이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양보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 3월이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예. 3월 안에 아, 공동교섭단체가 이제 그 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에서 오히려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다면은 정체성 따위는 좀 바꿀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 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각 당이 이제 서로 뭐 비판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크게 뭐, 저희가 뭐, 발끈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국회법 33조에 보면, 국회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본문에 돼 있고, 네. 거기에 추가해서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제 이 조항이 명문으로 있어서, 네. 일단 법이 국회법 자체가 허용하는 제도인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서로 합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국회의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네. 극대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 훼손이라든지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조금 이런 정의당, 아니,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아마 이런 비판은 과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네. 뭐 공식적인 논평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두 당에서도 그 썩 달가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닙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네. 지금 교섭단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지금 세 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대체로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 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2대 1의 구조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들어가면 원내 협상에 있어서 범여권 2, 그다음에 범야권 2 이렇게 네. 2대 2의 어떤 균형된 어떤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환영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아, 하고 네. 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논평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역시 불편한 이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이신데요. 네. 자. 그러면 정의당과의 이 같은 교섭단체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후보 단일화랄까 아니면 뭐 선거 연대까지 좀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네. 이제 공동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지위라든지 권한 강화의 의미가 있지. 네. 선거 연대는 지금 아직은 전혀 전제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신이 계속해서 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서로 신뢰가 강하게 쌓인다면 네. 또 범보수 진영의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저희도 같이 선거연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 정도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부 개헌안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4년 중임제가 아닌 그 4년 연임제를 이제 그 제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국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3분의 200석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사실 원론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너무 이걸 섣불리 빨리 던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절차적인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강국이거든요.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작은 나라 땅덩어리 때문에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큰 사이즈를 대통령 한 명의 어떤 능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 점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제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여러 군데로 좀 자극화하는 데 개헌의 방향이 가야 되는데 네. 4년 연임에 대통령 권한 집중의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로서는 탐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령 4년 연임을 굳이 고수를 하겠다면 예산 네. 편성권 심의권이 전부 국회로 와야 되고 또 감사원도 미국처럼 이 국회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안을 보더라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기구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네. 한다면 6월 결국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은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에서도 조금 한 템포 숨을 고르고 자한당의 어떤 약속 위반이 옳느냐 그러냐 이걸 따지기보다도 몇 달 더 늦더라도 연말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개헌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의 안과 개헌의 어떤 절차 시간 타임테이블을 가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6월 지방선거를 일단 넘겨놓고 보면은 예. 그다음에 여야 간에 무슨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좀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유한국당 반대하면 어느 네. 때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내일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검찰에 나가게 되잖아요. 네. 네. 이 검찰 수사 어떤 점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단수 소송비 대납에서 뇌물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탁을 받으면서 뇌물 받았다. 대부분 지금 뇌물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받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다 또는 본인이 누구에게 주라고 네. 말을 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서 밝혀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 듣고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